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19절.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거기까지 본문입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 이렇게 한번 방문하셔서 예수님 발자취 한번 이렇게 더듬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또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이 기록된 현장 이 이제 디베리아 바닷가인데요. 예. 그 현장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을 가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이렇게 다른 어떤 장소보다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곳이 바로 디베리아 바닷가.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소명 주시는 그런 자리, 뭐 이스라엘 가면 꼭 찾는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저는 세 번 가봤는데요. 세 번 갈 때마다 정말 이렇게 가슴이 메어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진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사진 준비돼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냥 지난번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게 그 디베리아 바닷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부활 후에 이렇게 커미셔닝 하시는 그 기념교회예요. 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요 이렇게 벽 교회 벽이고요. 그 밑에 바위 있죠. 그 바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는 그런 그 반석 그 바위다. 그래서 이 조반 준비하신 바위가 반은 교회 밖에 있고 그 반은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바위인데요. 예. 그 다음 사진이요. 예. 이게 교회 내부인데 성찬대 밑으로 그 바위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반씩 있는 데인데 예. 그 다음 사진 그냥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가면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 갈릴리 바다 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참 정말 은혜스러운 곳이에요. 예. 이번 성탄절 또 강림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읽어서 이게 좀 시즌이랑 안 맞는다 생각했는데 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예. 주님 강림절에 십자가랑 부활을 그 묵상하면서 사니까 성탄의 메시지가 더 확실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부활의 예수님 말씀하는 건데 요한 기사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기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두 계산을 하면 세 번째 출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우리 제자 공동체와 항상 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 3년 동안. 부활하시고 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는데 3년 공생애 때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셨는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어느 복음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예고 없이 나타나시는 것으로 부활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첫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마리아에게 소문을 듣고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숨어 있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8일 이후에 도마가 의심했기 때문에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한 번 또 나타났어요. 근데 그 출연의 현장은 어디였어요? 부대가? 지역적으로 하면 어디였죠? 예, 예루살렘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며칠이 지났겠죠? 왜? 지금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어디가 있어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을까? 정말 좀 이해가 안 되긴 한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기 몸을 처음 보여주신 것은 예루살렘인데 왜 제자들이 거기 계속 머무르지 않고 다시 갈릴리로 갔을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아주 빠르게 걸어가더라도 3일 길은 걸리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며칠에 걸쳐서 제자들이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갔다. 왜 돌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돌아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장소에서 다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의 교회를 위해서 소명을 주시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바로 이 장소에서 주님이 이들을 부르셨거든요. 처음. 그러니까 이 기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Let's start over. 다시 하자. 하나 어떤 주님의 어떤 그런 의도가 되게 많이 깊이 있게 어떤 담긴 그런 장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갈릴리. 며칠 흘렀는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2주는 흘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최소한도 2주는 흘러야 여기 제자들이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 시점에 베드로와 도마와 사도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 함께 있다가 베드로가 아직 뭐가 감이 안 잡혔던 것 같아요. 나는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겠다. 답답했었나 그죠?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은 뭐 고대 사람들은 주로 많이 그랬대요. 주로 밤에 낚시했다고 그러는데 밤에 이제 낚시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그물에 담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감히 끌어올 수 없는.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제자가 외쳐요.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옷을 벗고 고기잡이 하고 있다가 우리 선생님께서 오신 걸 알고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잡은 고기 작은 배 사용해서 그물 찢어지지 않게 153마리의 고기를 이게 말이 153마리지 되게 좋았겠죠? 한 방에 그냥 153마리 고기 잡아가지고 필어피시가 한 이만한데요 그렇죠? 갈릴리에서 이 사람 내가 잡았음만 한 그런 고기 한 이 정도 되는 한 사람 먹기 딱 좋은 사이즈거든요.
지금은 피러스 피시라 그래. 피러스 피시. 153마리.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조반을 그 잡은 고기와 함께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텍스트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카페예요. 아카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카페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원어에 보면 사실은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이 것들보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번에 우리 개혁 개정하면서 그냥 의역했어요. 그냥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의역했어요. 원전에 더 충실하려고 했으면 최소한도 이제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더 오리지널에 가까운 오늘 보면 이것들보다 이것들보다 이것들의 의미가 뭘까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보다가 맞을 거예요. 왜? 이 퀘스천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좀 상기시켜주고 싶으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다 버림받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 얘들은 주님 다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장담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했고 어떻게 보면 자만에 넘쳤던 베드로인데요. 사실 그렇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열두 제자 가운데 가론유다 다음 위치에 섰어요. 오히려 쭈삐쭈삐 대서장 뜰에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고 다른 제자처럼 그냥 현장에서 사라져 버린 것으로만 자기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을 텐데 대제사장 뜰에 따라갔다가 사람들에게 대제사장 뜰 앞에서 카인에게 당신 예수 제자지? 아니요. 나 아닌데요. 세 번째는 예수 이름에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요. 어떻게 보면 수제자로서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해야 마땅한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스승을 팔아버린 거니까 스승의 이름을 정말 이렇게 더럽힌 거니까 그런 자신 만만했던 베드로 예. 그 베드로의 어떤 그 고백을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이렇게 상쇄하려 하시는 어떤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베드로야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요 예수님은 Do you agape me more than these? 이렇게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Yes, you know that I do. That I phileo you. 이렇게 대답해요. 아카페랑 phileo 차이는 아시죠? 아카페는 뭐죠?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어떤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지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게 아카페예요. 필레오는 달라요. 필레오는 뭐죠? 브라더리 러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우정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시기 때문에 I want to be good. 그게 필레오예요. 당신이 나에게 잘한 만큼 나도 당신에게 잘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을 들으시고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번엔 그냥 more than these 그거 빼시고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아카페 그러지 않고 다시 필레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세 번째 그 대답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내 양을 쳐라. 처음에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쳐라. 그렇게 하시고 다시 세 번째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주님께서 다시 첫 번과 두 번째처럼 Do you agape me?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Do you phileo me? 이렇게 물어요. 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다. 이 말씀에 연대로 베드로는 죽죠. 어떻게 죽죠? 십자가에서 죽어요. 예수님께서 손 벌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죽어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로마 교회 교인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많이 죽고 있는 상황에서 수제자고 그 당시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피신시켜요. 야사에 의하면 그래서 로마를 등지고 다시 살기 위해서 교인들의 권유로 로마를 떠나는데 그 도상에서 주님께서 로마로 향하시는 환상을 하늘에서 봐요. 그래서 거기 멈추어 서서 묻죠. 그게 뭐죠? 그 유명한 영화 제목이에요. 쿠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내가 피하는 로마로 가서 죽으려고 가는 중이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서서 로마에 가서 잡히고 예.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예.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십자가에서 그냥 죽을 수가 있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이제 베드로가 죽게 되는데 예. 이미 이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는 베드로는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실을 베드로가 기록하면서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이 사건은 참 첫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이에요. 교리적으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 오늘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신앙이 대단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안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해요. 주님 팔아먹고 주님 이름 먹칠하면서 살아요. 근데 주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칼빈 선생님은 이 은혜를 우리 개신교의 어떤 강령처럼 설명해 주시면서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성령님 통해서 만들어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ongoing conversion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빚어지고 변해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믿음 생활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요 이 리더십의 관점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세요 왜 주님은 일찍이 베드로에게 그래 네가 교회 수장이다 아니 네가 내가 지금 양이라는 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내 제자들 네가 매겨라 네가 쳐라 돌보고 키워라 왜 이 순간에 하필이 왔었을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와 지금 베드로 신생아이가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자기가 어떤 권위가 있다면 정말 땅에 떨어진 시간이잖아요. 그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좀 잘 나갈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가 나의 교회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은 게 폼이 납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완전히 그냥 어떤 다운된 이 상황에서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나는 가는데 네가 내 교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전 여기에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의 어떤 그 영적 태도를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특질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용하지 못하세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교만 쉽게 정의하면 뭡니까? 자기가 남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사용 못하세요.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제 경험인데요.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일상의 신앙적 여정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저는 밟는다고 생각해요. 밟아버리세요. 완전히 바닥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죠. 40세 모세는 정말 뭔가 자신 있었어요. 뭔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해요. 자기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하나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결국 그 실수로 인해서 그런 광야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될 뿐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글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뭐 리더십의 관점에서 모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는 중에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뭐 끝난 거죠. 사실 어떻게 봐요. 베드로처럼, 어떻게 보면 바울처럼이에요. 이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모세야, 네가 나와 할 일이 있다. 모세의 대답은 당연했죠. No. No, too late. 40년 전이면 모르지만 not now. It's done. I can't. 누가 나를 믿겠냐? 제가 무슨 힘이 있느냐? 그때 주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뭐죠? I'm with you. 내가 너를 올라타고 다닐 것이다. 바울도 마찬가지. 참 바울은 예수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수태 죽였거든요. 스데반 죽였거든요. 정말 교회의 원수가 됐거든요. 고개 들고 다시 교회 다닐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런 바울을, 아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드시고 찾아오신, I want to ride on you. 내가 널 사용하기 원한다. 왜 그러실까? 우리 주님은 전교에서 청기는 분들이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자기 발견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깊이 있게 성찰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다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바울처럼 모세처럼 사실은 하나님 일에 역행하는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글쎄요, 베드로가 여기서 크루시파이 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By God's grace. 주님 사용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교만의 싹을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기실 일이 너무 중차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의지하고 형제들을 섬기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삶은 하나님께서 엮어나가시는 성숙의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지금 culminate, 최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 본문에서 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였죠? 처음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는 것보다는 이 플로킹 하는 거, 쳐라 하는 말은 더 홀리스틱한 그런 교회의 그 성도님들 양으로
은유로 표현하면서 내가 내 양을 내 교회의 성도를 네가 교육하고 양육하고 성장시켜라 그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을 컨디셔널하게 이해하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오케이.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던질 만큼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사람을 돌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천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정말 이 관계에서 열받으셔가지고 나는 이제는 옆은 안 보고 위만 보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당장 기분이 나쁘니까 하시는 말씀인 거는 맞는데 그처럼 아이러니컬한 스테이트먼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누구를요? 사람을요. 사람을 품으며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세 번 그래서 부탁하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묵상 가운데 이렇게 제가 늘 받는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의 어떤 위임하는 자세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 정말 이렇게 멋있으신 분 같아요. 정말 뽐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거지 같은 제자들 아닙니까 이거. 그냥 꽉 그냥 한 방쪽 받고 싶은 그 제자들 베드로 포함해가지고 얼마나 정말 이렇게 막 섭섭하게 한 제자였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 자꾸 벽살 잡고 너 이놈아 네가 그럴 수 있냐 이 치사하고 더러운 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근데 정말 한 말도 안 하시고 자기 생명으로 키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를 교회를 베드로에게 딱 위임하시는 거예요. Okay, I'm done. It's your turn. 난 이제 가니까 이제는 네 몫이다. I trust you. It's your turn. I know you can do it. 그 위임하시는 모습이세요. 저 이것도 우리가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요, 이 지구상에 계신 분 가운데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딱 위임하시는 거예요. I did it now. I know you can do it. 정말 멋있는 위임식이에요. 제가 가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권면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 눈에 볼 때는 다 이거 얘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이 예수님처럼 그냥 맡기세요. I know you do better than me. Just, I trust you. I know you can do it. Just bless them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임의 그 깨끗하게 남겨주시고 떠나시는 이 말씀은 어떻게든 뭐 예, 왜 세 번 물어보셨나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이다 등등 뭐 이 말씀에 대한 그 은혜와 해석이 참
좀 다양하고 풍성한 그런 본문 말씀인데요.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2017년 마지막 그 수요 집회인데 너무 너무 그 뭐야 적합한 본문 말씀이에요. 2017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역시 우리들 가운데 내가 정말 2017년 이거 완전히 이거 꽝 찼다, 정말 잘못 살았다 하시면서 이렇게 패배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현장에 주님 찾아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Do you love me? Let's start it over. 처음부터 다시 하셨구나. 다시 갈릴리 해변가를 부르시는 그런 말씀이에요.